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아키포와 빌레몬에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통의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 동시에 보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동시에 보낸 이유는 그 내용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룬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골로새서의 기반 위에 빌레몬에게 건넨 빌레몬서는 제국의 노예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가 되는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권의 책은 한 권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46일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부를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모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예수, 누가, 데마, 눈바, 아키보입니다. 골로새는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의 고대 도시로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약 18km, 히에라볼리에서 남쪽으로 약 21km 떨어진 루커스강 남부 언덕에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서교통의 요지이며 바울 당시 과거에 번영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도시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 때 2천여 명의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주함으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골로새는 온갖 철학과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이단들이 만연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첫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둘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으나 에바브라를 만나 골로새 교회에 헛된 사상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셋째, 당시 여러 사상에 물들어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 사상, 천사 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등 헛된 철학들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헛된 사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첫째, 철학적 궤변과 같은 헛된 언어의 유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인간을 높이고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지주의 사상을 지적합니다. 둘째,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지적합니다. 셋째, 천사 숭배주의를 지적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를 경계하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골로새 성도들이 주께 합당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힘입어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넷째, 골로새 성도들이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있는 헛된 철학 사상들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며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주제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 비밀의 영광, 곧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비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 우리의 생명, 만유의 주이십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위와 지위와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분은 구속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의 지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넷째,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받는 권한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소망은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고백 위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직접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와 보화를 다 알 수 있으므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단에게도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권면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둘째, 믿음으로 굳게 서라. 셋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안에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첫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버려야 할 것들, 즉 옛사람의 마음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 숭배와 옛사람의 행동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리고 차별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세 사람이 가져야 할 것들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 사람이 이루는 가정에 대해 권면하면서 기도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로마에서 갇혀있는 바울의 사정을 전하기 위함이며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문안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늘 동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의 안부를 물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로마는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안부를 물을 만한 동역자가 바울에게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골로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문안을 골로새 교회에 전해줄 만큼 서로에게 가까이 있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키포에게 전할 말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또한 회람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읽는 회람 편지에서 아키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인 듯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 회람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기록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 일행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풀어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전도자이며 그만큼 전도의 경험도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교회를 책임지며 그 교회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산성인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을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